오늘도 영남 알프스 오지 산행을 이어갑니다. 가지산 북릉과 북봉스릉을 가보겠습니다. 언제나 한길같이 상락마을 정자에서 출발하고요. 조금 지겹다는 느낌의 구간인 아래째로 향하게 됩니다. 아래째를 지나 심심이골로 내려가 제법 먼 거리를 걷게 됩니다. 언제나 반갑게 맞이해주는 옹달샘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목교를 지나가면요, 멧돼지 형상의 고사목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참을 걸어와 좌측 심심이골과 우측 학심이골 합수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가지산 북릉을 향해 오를 준비를 합니다. 가지산 북릉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쉽게 올 수 없는 곳이죠. 미세먼지 속 영아래의 큰 골을 내려다보게 되네요. 서서히 북릉만의 웅장함들이 펼쳐 보이는데요. 와, 대왕 후뿌리를 여기서 보네요. 깊고 험한 능선에서 대물들을 만납니다. 요상하게 강긴 소나무가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큰 구렁이를 연상케 하는군요. 이제 가지산 북릉의 빡친 구간을 향해서 갑니다. 북릉의 진수를 맛보러 올라보죠. 급경사 구간을 오르면서도 앞으로 보여줄 풍광에 설레입니다. 뒤돌아보니 역시 힘든 구간이군요. 이렇게 북릉의 속살을 헤집고 오릅니다. 그리하여 올라선 곳이 작은 북봉입니다. 지나온 아래지를 북릉에서 바라보는 호강을 하네요. 자, 이제부터 여러 개의 로프와 최고의 급경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작은 북봉 아래운데에서는 로프 구간을 지나면요, 최상급 경사각의 로프를 타고 북봉으로 오릅니다. 땅바닥이 서 있다는 느낌의 경사각이네요. 계속되는 급경사의 로프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급경사 치고 올라 절벽난간의 등로에 서게 되고요. 뒤돌아서서 지나온 암릉을 잡아보게 되네요. 가지산 북릉의 끝자락에 서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멋진 정만대에 서서 심심골 위의 우문산을 감상합니다. 드디어 가지산 북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험준한 북봉스릉을 타게 되죠. 아름다움은 이러한 험준한 곳에서만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북스릉의 유명한 계곡문을 지나게 되고요. 계곡문 통과하여 다시 험한 암릉을 잇따라 경험하게 됩니다. 충진이 필요한 시간, 지나온 암릉을 배경으로 목을 축입니다. 발 아래 절벽 너머는 오신골이 흐르고 있고요. 길 찾아 내려가 보니 천길 낭떠러지 뿐이네요. 다시 저 험한 암릉을 하는 거야? 외침이 귓가에 전달됩니다. 들어왔으면 갈 수밖에요. 여기서 살기 싫으면. 이런 경험은 돈 주고도 못하니 다리 성할 때
많이 올라야 하지 않겠소? 자, 내가 먼저 가서 탐사를 해볼 터이니 뒤따르시죠. 그리하여 암릉 속 험한 바위를 비집고 헤쳐나오게 됩니다. 이제 위험 구간을 내려서서 오신골 초입으로 향하게 되죠. 오신골에서 나가 오전에 진행한 역순으로 아랫제로 향합니다. 아랫제에 도착하여 먹을 게 남았나 배낭을 뒤져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지겨운 동로를 따라 상낭마을로 향하게 되고요. 저 멀리 도로제를 바라보며 17km 9시간의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